나는 유페라고 함! 아, 이거, 먹은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게 이상하네. 네, 오늘은 이제 또 제 방에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네. 이제 좀 유기오 프로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듀얼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제 폰으로 이제 그 뭐더라, 뭐라고 하지? 그 코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이 약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떠서 제 이름 또 이제 영상을 못 찍을 거 아니니까 해서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컴퓨터로도 이제 유기오 프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이제 유기오 프로도 컴퓨터를 못 하게 됐어요. SP에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군요. 네. 공지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싶었는데, 너무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네, 평소처럼, 네, 복주머니 영상이고요. 한동안 이제 복주머니 좀 떼어야 할 것 같아요. 아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누르면 안 돼.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클릭하고요. 이제 카드 안에 들어가 봅시다. 더러우! 소개한 거 좀 이제 빼야 할 텐데, 더러워. 어? 헬프레인 엠퍼러. 네, 안 소개했겠죠? 네, 생각도 되게 멋있어가지고 안 소개했다 칩시다. 네, 좀 되게 멋있잖아요, 얘가. 일단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헬프레임 엠퍼러라는 카드는 이제 레벨이, 어? 1, 2, 3, 4, 5, 6, 7, 8, 9? 어, 얘 9였어? 오. 이제 8 이상부터 이제 두 장을 지문으로 바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공격력 2700, 수비로 1600입니다. 레벨 9인데. 화염적인 효과 몬스터고요. 이 카드는 특수선언할 수 없습니다. 재물선언이겠죠? 이 카드가 재물선언을 성공했을 때 자신 묘지에 화염속성 몬스터를 5장까지 게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효과로 의해서 제외한 매수만큼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를 파괴한다라는 그 효과인데요. 뭐일 쓸모없냐. 네, 노래 좀 줄일게요. 정말 이제 헬프레임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스타터 덱에 아마 들어간 카드일 거예요. 이제 제가 기억상. 근데 정말 쓸모가 없는 카드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재물 소환을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아유, 이거 한 꼼을 다 뽑냐. 네, 이런 카드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그래도 효과 너무 웃기다. 다음 카드 들어봅시다. 떨어. 이걸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스스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큰일 났어. 스피리추얼 이 위스퍼라는 카드입니다. 일단 비행야수족의 효과 몬스터인데요. 이건 이제 아크파이브 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번호가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있는 거 보니까요. 일단은 위스퍼의 효과입니다. 1번 효과는 이 카드가 한 턴에 한 번밖에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써있네요. 월크.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이 카드가 펜들면 선을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또는 의식 마법 카드 한 장을 패에 넣는다는데요. 의식 전용이었어? 몰랐는데. 또 의식 전용, 아크파이브에서 새로운 의식 전용이 나왔군요. 전혀 몰랐어요. 생긴 그렇게 의식처럼 생기질 않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아크파이브에서 이제 또 아크파이브에서 이제 또 새로운 뭐더라 의식 몬스터 나왔겠는데, 네, 그거 전용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식 전용이 하나 더 나왔었군요. 전 전혀 몰랐지만요. 떨어. 이 카드를 제가 소개를 했던가요? 데몬 이터란 카드인데요. 네, 소개를 했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효과도 그렇게 좋진 않아서 소개를 했어도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이제 슬슬 이제 소개한 카드가 엄청 나오네요. 어이구. 카드 뽑는 중에서 조충무사 워커 5위가 났네요. 이건 이제, 네, 부동의 듀얼에서 걔가 썼던, 네, 그 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카드가 1번 선 특수선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카드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 카드입니다. 부동의 듀얼을 붙는 이유가, 네, 절대 이제 방어만 하고요. 근데 수비 표시일 때다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룰 파괴되게 들어가는 제 카드인 걸로 알겠는데요. 대신 공격력이 0이고 수비력은 2000이 몬스터입니다. 레벨은 싸고요. 4축하긴 좋네요. 그런 카드입니다. 네, 그 다음 할게요. 오늘따라 약간 뭔가 끊기는 말이
끊겨서 소개를 하는데 슬슬 소개했던 카드가 엄청 나오는구나.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붉은 눈의 불사령이 나왔군요. 노래 좀 끝내고 갈게요. 잠시만요. 됐다. 이 카드는 붉은 눈의 불사령은 붉은 눈의 흑룡이랑 달리 이제 언데드용 몬스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붉은 눈의 흑룡이 죽어서 이제 네, 좀비로 태어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딱 붉은 눈의 불사령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공룡이 똑같아요. 수비력 2400에 공룡이 2400에 수비력이 2000이고요. 게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효과를 가진 놈입니다. 일단 레벨 7은 똑같고요. 이 카드가 어드존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하고 안면 공개 표시로 어드메스 선할 수 있다는 카드네요. 월 어드족이 되게 좋긴 하죠. 근데 효과는 근데 집어넣은 사람 아마 언데드에게 집어넣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카드 전투에서 언데드 몬스터를 파괴하고 뮤즈로 보냈을 때 언데드족인데 언데드를 파괴한다. 그 몬스터를 자신 피해자에 특수선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솔직히 이제 한 장만 릴리스하고 어드메스 선하는 몬스터 중에선 네 공격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상대가 언데드 덱이면 네 언데드 몬스터 이제 자신 피해자에 특수선시키는 카드긴 하다만 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소개하는데요. 제발 소개하는 카드이길. 난 이 카드의 모든 걸 열어. 어메 미치겠다. 어메 얘는 소개했던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소개한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소개하고 이제 다 뺄 테니까 네 그나마 기억나는 거 이제 빼고 있는데 네 이거는 소개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소개를 해야지. 땅의 제왕 그란마그란 카드입니다. 일단은 이제 레벨 6의 땅 속성 몬스터고요. 땅의 제왕만큼 이제 땅 속성 카드죠. 암석 쪽의 효과 몬스터인데요. 이 카드가 어드메스 선언 성공했을 때 필드에 세팅된 카드 한 장을 선택하고 파괴할 수 있는 네, 제왕들의 네, 제왕 카드인데요. 뭐 제왕들 효과 다 그렇게 다 이제 어드메스 선언했을 때 이제 효과가 발동하듯이 얘도 이제 그만한 이제 특별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력 2,400에 수비력 1,000 몬스터인데요. 솔직히 이제 불사령도 이제 어드메스 선언해가지고 이제 2,400인데. 신기하게 이제 어드메스 선언 몬스터는 대부분 보면 이제 공격력이 다 2400이에요. 네, 제 기억상. 네, 좀 약간 진화된 몬스터는 이제 공격력이 2800이던가 그럴 텐데. 네, 왜 2400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복주머니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은 이제 내일 개학이다 보니까 지금 숙제내라 멘붕이야 가지고 약간 뭔가 끊기는 어감이 나니 약간 부자연스러운 데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